자, 리딩 파워 유형편 완성 19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19. 자, 첫 번째 이그젬플은요, 노동자의 착취를 방지하는 최저임금법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historical evidence, 역사적인 증거는 points to, 지적한다의 뜻이고, points to에서 to가 전치사니까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동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워커들이 착취당하는 것을 지적한다. By employers, 고용주에 의해서 in the absence of appropriate rules, 그러니까 적절한 법이 없는 경우에 암기하시고요. 법이 없으면 착취당한다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This means, 이것을 의미한다 대대하를 workers are not always, not always는 항상 뭐뭐은 아니다의 표현이 되겠죠. compensate는 보상하다의 뜻이니까 워커들이, 즉 노동자들이 항상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기여에 대해서, for 그들의 증가된 생산성에 대해서, as economic theory would suggest, 경제 이론이 암시하는 것처럼, 즉 이론처럼 그렇게 이 사람들이 다 보상받지는 못한다의 표현입니다. Employers, 자, 고용주들은 will be able to exploit workers, 노동자를 갖다 착취할 수 있다. 만약 they are not legally controlled, 그들이 법적으로 통제되지 않는다면, 이 표현이 돼요. 법적 구속을 받지 않는다면,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표현을 바꾸면, if they are not subjected to laws, 이런 식으로도 바꿔 쓸수 있겠죠. 법에 종속되지 않는다면. Thus 외우시고요. 이와 같이 따라서 더 미니멈 웨이지 로우스, 그 최저임금법은 maybe the only way, the only 유일한 뜻입니다. 아니면 the only safeguard, 안전책이란 뜻이죠.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뭐뭐하는 유일한 안전책이다. To prevent, 뭐 keep, stop, discourage 다 같은 뜻이죠. A from ING, A가 ING한 것을 막다. 많은 종업원들이 working at ages, 어떤 임금 상태에서 일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안전책이다. That are below the poverty line. 이니까, 요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 빈곤선 밑에서의 표현이죠. 자, 빈곤선, 만약에 위라면, 그렇게 일하는 걸 장려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혹시 선생님이 단어 같은 거 바꿀 수 있을까? 요 문장 잘 외워두세요. This point of view, 이러한 관점은 means that, 대대를 의미하는데, minimum wage laws, 최저임금법은 are a source of correcting, 수정하는 하나의 원천이 된다. 뭘? Existing market failure. 현존하는 시장의 실패를. 조동사 comma ing죠. 그래서 그 결과 향상시킨다. The power of markets. 시장의 힘을 향상시켜야 된다. To create efficient results.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Enhancing은 improve이랑 같은 뜻이 되겠죠. 자, 이젠 풀투 하겠습니다. 서로 싸워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긍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It's important to remember, 가져오신 조예요. 대디아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A misunderstanding, 오해는 is never ended, 끝나지 않는다. By an argument, 논쟁에 의해서. Not A, but B가 되겠죠. A가 아니라 B다. But by a sympathetic desire, 어떤 동정어린 갈망에 의해서. To see the other, the other는 상대편을 얘기합니다. 상대편의 관점을 보고자 하는 동정어린 열망에 의해서 끝나는 것이다. 외우셔야 돼요. 줄은 건. As Buddha said, 부처님이 말씀하셨듯, 증오는 is never ending, 끝나지 않는다. 증오에 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not a but b, 사랑에 의해서 끝나는 것이다. 여기 예가 있다. Pat Duffy는 was selling cars for General Motors, GM을 위해서 자동차 팔고 있었다. If a buyer, 어떤 구매자가 made a negative remark, 부정적인 언급을 한다면, about the car he was selling, 그가 파는 차에 대해서, Pat would get upset, 화를 내곤 하였다. At the customer, 그 소비자에게. He would talk back, 그는 말대꾸를 하곤 하였다. Retort란 단어도 있습니다. 말대꾸하다. 그 고객에게, 그리고 win, 여기서 talk하고 win 연결되겠죠. would 다음에. Lots of arguments, 그리고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win은 여기서 획득하다의 뜻입니다. 하지만 he didn't sell many cars. 그는 많은 차를 팔지 못했다. 맨날 싸우니까요. Finally, 마침내 he learned to handle the customers and here is how. 그는 고객을 다루는 법을 배웠고 이것이 그 방법인 것이다. how 쓰고 있어요. 빼고박기 나올 수 있습니다. If a customer said, 만약에 소비자가 말한다면 this GM car is no good. 이 GM 카는 좋지 않아. I'd rather, would rather 뭐뭐 하는 표현이 좋겠다의 표현이고 동사 원형 써줘야 됩니다. 나는 포드 자동차를 갖다 사는 편이 좋겠어 라고 말한다면 Pat은 instead of arguing 논쟁을 벌이는 대신에 말했다. Ford cars are good. 포드 자동차 좋아요. And it's a fine company. 그 좋은 회사죠.
This made the customer speechless. 이것은 그 고객을 말없이 만들었다. speechless 형용사입니다. There is no room for argument. 더 이상 논쟁의 room은 여지의 뜻입니다. 이때는 앞에 관사 같은 거 붙으면 안 돼요. 불가설명사라서 그래요. 빼고받기 나왔대고 뭐 문장 암기하는 거 나왔대고요. 그래서 논쟁의 여지는 there was 없었다. Now 이제 instead of wasting, waste 시간 ing이기 때문에 여기 arguing 쓴 겁니다. 이제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에 arguing about Ford cars, Ford 자동차에 관해서 논쟁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에 Pat은 got off the subject, 그 주제를 내려놨고 concentrate on, 집중했다. GM카를, 그죠? 그가 팔고 있는 GM카에만 집중했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ympathetic desire, 남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코펜하겐에서 자전거의 이용을 어떻게 증가시켰냐, 거기에 관한 얘기가 되겠어요. The city of Copenhagen, 코펜하겐 도시는 has been restructuring its street network, 그 거리 도로 네트워크를 다시 만들고 있었다. For several decades, 수십 년 동안, 조동사 combined죠, 분사구문, removing driving lanes, 그러니까 차선을 없애고, and parking spaces, 그리고 주차 공간을 없애면서 in a deliberate 아주 고의적인 표현이죠. 뭐뭐 하고자 하는 고의적인 과정 속에서 혹은 신중한 과정 속에서 to create better conditions for bicycle traffic. 자, 자전거 교통을 위한 더 나은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신중한 과정 속에서 아니면 고의적인 과정 속에서 차선을 없앴다. 차를 그러니까 자동차 도로를 없앴다. Year by year 매년 The inhabitants of the city, 도시의 거주자들은 자, be invited, 수동태입니다. have been invited to, 투여하도록 권유받았다. 이 뜻이 되겠죠. 수동태니까. bike more, 더 자전거를 타도록. The entire city is now served, 전체 도시는 지금 도움을 받고 있다. by an effective system of bike paths, 그러니까 효과적인 자전거 도로 시스템에 의해서 separated, 분사입니다. 분리된, 이 표현이 되겠죠. 이 자전거 도로가 분리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By curbs, 그러니까 연석에 의해서 뭐 from sidewalks, 인도와 그리고 차도와 그죠? Separated from입니다. 인도하고 차도 이렇게 연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 같은 걸로 구분시켜 놓는 그런 표시석이 되겠죠. 그런 표시석에서 분리된 채로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Separated from 분사인 거 기억하세요. City intersections, 자 도시의 교차로들은 have bicycle crossings painted. 자, 사역동사 중요하죠. ED형. 사역동사 have는 분사를 쓸 수가 있죠. 목적보호로. 그래서 자전거 교차로를 푸른색으로 칠하게 만들었고, 자, 여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end가 have랑 뒤에 make를 연결시켜줍니다. 저 푸른색으로 칠했고, make it, 감목적어, 뒤에 집목적어요. it를 엄청나게, considerably, 안전하게 만들었다. 이트가 뭐냐면 cycle around the city, 도시를 자전거로 여행하는 것을 의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이제 삽입된 게 together with부터 이만큼 삽입되겠죠. together with 써도 괜찮고 along with 써도 괜찮습니다. 뭐뭐과 함께 special traffic lights for bicycles, 자전거를 위한 특별한 교통신호 등과 함께 the turn green, 녹색불로 변하는 표현이 되겠고요. 6 seconds, 6초 전에 자동차가 움직이도록 앞으로 움직이도록 허용되기 6초 전에 녹색으로 변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자동차가 움직이기 전에 자전거를 먼저 움직이게 만드는 교통신호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과 함께 어쨌든 안전하게 만들었다. In short, 간단히 말하자면 표현이 되겠고요. 빼고밖에 나올 수 있습니다. A wholehearted invitation, 아주 진심 어린 초대는 has been given to cyclists. 자,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주어졌다. be 기분이 되겠어요. 그리고 the results are reflected. 그 결과는 반영되고 있다. 분명히 사용 패턴 속에서 빼고 밖에 나올 수 있습니다. bicycle traffic doubled. 자, 자전거 통행은 두 배가 되었다. in the period. 자, 어떤 기간 동안에 95년에서 2005년까지. 그리고 2008년에 통계는 보여줬다. 대대하를 37%의 개인 수송, to and from work, 직장으로부터 직장까지의 commute를 얘기하는 거죠. 그 통근은 was, 여기서 transport가 주어가 됩니다. 30%가 아니라 was by bicycle, 자전거에 의한 것이었다. 이 표현이 되겠죠. 전체 통근의 37%가요. The goal, 그 목표는 is to increase this percentage, 이 percentage를 높이는 것이다. 엄청나게 앞으로 몇 년 동안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하겠습니다. 학생들한테 부정적인 꼬리표를 붙이지 말자. 이 내용이 되겠어요. As a teacher, 선생님으로서 you will hear pupils being labeled 때 넌 들을 것이다. 학생들이 꼬리표가 붙는 것을 다른 선생님들에 의해서. 그죠? 그죠? And there are a lot of labels. 그리고 많은 그런 꼬리표가 있다. That I employed. 사용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If the label is a positive one, 만약에 그러한 꼬리표가 긍정적인 것이라면 then that's fine, 좋다. And should be encouraged, 그리고 장려되어야 된다. 그죠? 아우, 예를 들면 우리 박사님 뭐 이런 식의 꼬리표 좋다 이겁니다. Sadly, 슬프게도 that is a rarity, 그건 아주 희귀한 것이다. 이 뜻이죠. 진귀한 것, 희귀한 것이다. 즉, 긍정적인 꼬리표는 잘 붙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문장 암기하세요. 강조용법입니다. it랑 후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부터 하면은 end of ing 혹은 wind of ing를 쓰기도 하죠. being labeled. 자, 그래서 꼬리표가 붙는 결과를 내는 것은 다름 아니라 더 poorly motivated, 동기가 약하고 poorly self-disciplined, 그러니까 자기 계율이 약한 학생들인 것이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꼬리표가 붙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Eventually, 결국 the pupil becomes the label. 그죠? 빼고받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앞에 문장은 암기하셔야 돼요. 그 학생은 바로 그 꼬리표가 된다. 이 표현이죠. 꼬리표대로 학생은 행동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If you tell a pupil often enough that he is a disruptive influence, disruptive, 파괴적인 표현이죠. destructive라고 해도 괜찮고요. 만약에 당신이 학생에게 종종 그는 남을 파괴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he will surrender to, if절하는 will 쓰지 않고요. 주절에서는 will을 씁니다. 그는 그 타이틀에 굴복할 것이다. 그리고 become의 뜻이죠. it, even more, 그리고 그러한 꼬리표, 여기서는 더 타이틀을 얘기하는 거죠. 그 꼬리표가 될 것이다. 더욱더. If you tell a pupil that, 만약 당신이 학생에게 대대를 말한다면 she is a naughty little girl, 그녀는 아주 짓궂은 꼬마구나. Who constantly makes life difficult. make 목적어 형용사 쓰는 겁니다. 5형식구죠. 삶을 힘들게 만드는 계속적으로 for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그녀는 she will eventually become that, 여기서 it랑 같은 표현이죠. 그죠?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될 것이다. 더욱더. These are the very pupils. 이 아이들은 바로 그 애들입니다. the very는 학생들인 것이다. the very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that을 쓴다는 문법이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that 생략됐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the very 다음에도 that 말고 who 같은 것도 많이 써요. 근데 뭔가 잘못된 문법 때문에 that만 써야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일단 that이라고 써놨습니다. We need to be positively affecting. 우리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되는 바로 그 학생들이고 We will not achieve that. 우리는 그러한 목표를 그죠?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By sticking a label. 어떤 꼬리표를 붙임에 의해서 그들에게 그리고 그 꼬리표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죠? 확인해줌에 의해서 그것을 성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표현입니다. 따라서 꼬리표를 붙이지 말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문장, 선생님이 문장을 살짝 변형시켜서 내용을 변형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암기해 두시고 이해해 두세요. 그러니까 꼬리표를 붙임에 의해서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 이 표현입니다. 만약에 꼬리표를 땜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sticking의 반대, stick은 붙이다의 뜻이고요. 떼다는 detac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도 좀 알고 선생님이 문장을 변형시킬 것에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3번 하겠습니다. 사람의 성취 동기는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감정은 문화마다 다르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 얘기하겠습니다. As one of many examples of complexity of motivational anchored instruction, 그러니까 어떤 동기 유발적인 그러한 instruction, 그러니까 지시의 여러 가지 복잡한 예 중의 하나로서, 자, 동기는 is governed, 통제된다, 이 표현이 되겠죠. To a large extent, 큰 폭으로의 뜻이 되겠습니다. 큰 폭으로 수거해요. 감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A
person working at a task,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feels frustrated, 이런 게 감정이죠. 좌절을 하고 멈추게 된다. feels, stops 연결되어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 어떤 일을 하고 있는 working 분사입니다. 사람은 feels joy, 기뻐한다. 그리고 계속한다의 표현이죠. 그래서 feels하고 continues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what brings our response of frustration or joy may differ across cultures. 이 문장이 좀 중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좌절이나 혹은 기쁨이 반응을 가져오는 것은, 그죠? 무엇이 그러한 감정을 가져오는지는, 이게 이제 frustration or joy가 여기 보면 emotion이 되겠습니다. 는 may differ, 다를 수 있다. across cultures, 문화마다. 왜냐하면 문화는 differ, 다르기 때문이다. in their definitions of, 그들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새로움, 위험, 기회, 감사 등등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저 빼고받기 나올 수 있고요. 문장 조심해야 돼요. It's also quite possible. 그 다음에 for, to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건 다 의미상 주어가 되겠어요. It는 가능하다. 의미상 주어를 쓰기 위해서 for를 쓴 거죠. Another person with a different set of cultural beliefs. 서로 다른 문화적 신념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은, 자, 제3의 경우입니다. 제3의 경우에요, 이게. 그러니까 앞에는 좌절해서 멈추고 기뻐해서 계속하는데, 자, 이제 제3의 경우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가능하다 이 표현이니까요. Feel frustrated at our task. 어떤 일에 좌절한다. And yet, 그러나 continue with further determination. 좌절했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한다는 얘기죠. 더 큰 결단력을 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 살짝 암기하셔야 돼요. 제3의 경우니까.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 이 분석하면 되겠죠. On the cultural groups, 문화 그룹에 따라. With which, 그 그룹의 경우에서, 자, 어떤 사람이 identify with가 동일시하다 이 뜻이죠. 한 사람이 동일시하는, 즉 한 사람이 자기가 여기에 속해 있어 라는 그 문화 그룹에 따라, 어떤 문화 그룹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질병은, 예를 들면 maybe understood, 이해될 수도 있다. From the perspective of germs, 세균의 관점에서, 신의 관점에서, 걱정의 관점에서, 우리 화병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혹은 우연의 관점에서, 혹은 자신의 도덕적 실패의 관점에서 내가 벌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a person's emotional response to illness, 질병에 대한 어떤 사람의 감정적 반응은 will reflect these beliefs, 이러한 믿음을 반영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자, cultural groups, 자, 문화 그룹은 very, 서로 다르다. in the beliefs, 믿음이 about the meaning of emotional experience, 감정적 경험, 표현, 그리고 행동의 의미에 관한 그들의 믿음 면에서 문화 그룹은 서로 틀린 것이다. 다르다. 이건 수동태 쓰지 않습니다. 자, 음식을 아이들한테 강요하거나 혹은 금지하면은 오히려 반작용을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force 목적어 도형식 구조죠. forcing a young child to eat foods. 자, 어린아이한테 음식을 먹도록 강요하는 것. she or he doesn't like,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or totally restricting, 혹은 완전히 제한시키는 것. access, 접근을. to favorite foods, 좋아하는 음식에 관한 접근을 제한시키는 것은, or가 됐을 때는 뒤에 나온 단어가 주어가 됩니다. can have lifelong negative effects, 그러니까 평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on 무엇의 food preferences, 음식 선호 및 건강에. when attempts to get a child to eat a particular food, get 목적어 to, 시키다의 표현이 되겠죠. 어린아이가 특정 음식을 먹도록 시키려는 시도가 turn the dinner table into a battleground for control. 자, 전쟁터로 저녁 식탁을 바꿀 때 nobody wins, 아무도 이기지 못한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살짝 외워두시고요. Foods should be offered, 수동태어, 음식은 제공되어야 된다. in an objective, 객관적인, non-threatening, 위협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so that 뭐뭐 하도록, the child has a fair chance, 아이가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to try the food, 음식을 한번 먹어볼. 그리고 make a decision about it,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restricting access to, 자, 어떤 접근을 제한시키는 것, or prohibiting, 금지시키는 것, intake, 뭐뭇의 섭취를,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junk food를 금지시키는 것은, 자, 여기도 prohibiting이 주어가 됩니다. or로 연결됐으니까 tend에서 붙고 있어요. tends to strengthen,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들의 그 음식에 관한
흥미를 애평이 되겠죠. 그리고 그 음식의 소비를 when they get a chance, 그들이 기회가 있을 때, 즉 나쁜 음식을 오히려 더 먹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Such prohibitions, 그러한 금지는 have the opposite, 아니면 adverse, 그러니까 반대 효과를 가진다. Of that, 그 효과의, 그죠? Intended가 됐을 수식하는 거죠. Effect를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도된 효과의, 왜냐하면 they make kids want, make 목적어 동사 원형이요. 그들은 아이들이 그 음식을 더욱더 원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보다 더, 더욱더는 수고 하나 있죠. With vengeance라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